네, 오늘 추모 행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타종의식이겠습니다. 효종 스님께서 타종을 해 주시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그 속도만큼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기후까지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 다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됐습니다. 올해 추모 행사의 주제 10기입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임해 침묵 중 달을 보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 속에서 만해는 달을 보면서 곁에 있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스님이 살았던 일제강점기 당신은 바로 독립된 조국이었을 겁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절개를 굳게 지켰던 스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사랑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그리고 만해 기념관이 후원하는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8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추모 달해제는 문도를 대표해서 한국불교설리연구원 원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향을 올리시고 유족 대표로 만해 스님의 외손자인 정재홍님께서 차를 올리는 헌양과 헌다의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헌양과 헌다의식에 이어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삼귀의례는 제천 강천사 문수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스님과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입정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행장을 재단법인 선학원 감사이신 효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선학원의 감사 효민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 일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7세 되던 해 1905년 백담사에서 영곡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을 계사로 수계하셨습니다. 이때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입니다. 1908년 하감 스님으로부터는 기신론과 능음경 등을 수학하시고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배우셨습니다. 귀국 후 표운사에서 불교 강사와 화산 강숙 강사를 지내셨습니다.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하였으며 이듬해 박한영 스님 등과 한일불교 동맹 체결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 임재정 운동을 주도하셨으며 1913년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고 통도사 불교 강사로 활약하셨으며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5년 각 지방 사찰을 순방하며 사자부를 펼쳐 명성을 드날리던 스님께서는 조선 선종 포교당에 포교사로 취임하였으며 1919년 3.1 독립선언문에 공약 3장을 쓰시고 3.1 운동을 주도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쓰셨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1921년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도봉, 남전, 석두 스님과 함께 설립하신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불교 활동을 계속하여 1922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용성, 망공 스님 등과 선호 공제회를 조직, 이듬해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고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47세 되던 때 1925년 오세암에서 선서 시편 담주회와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였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1926년 선학원에 머물고 계시면서 60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1933년 유마힐 소설경 번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 자리에 시무장을 짓고 주석하시다가 1937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또다시 일본 경찰에 검거되셨습니다. 1944년 해방을 하루 앞둔 해 6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새납 66세로 스님께서 그토록 갈구하셨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로써 선성이자 독립지사 또한 시인, 소설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의 영원한 등불이 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80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 위대한 삶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각계에서 준비하신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최측이라고 할 수 있죠. 진강현 국가본부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조국의 독립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서거 80주기입니다. 먼저 불교계 큰 산으로서 국권 회복과 민족문화의 융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한용운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 달해제 행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해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을 비롯한 전국 분원장 스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유가족과 독립유공자 불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말씀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3.1 운동을 시작한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으로서 승려, 불교 개혁가, 독립운동가, 혁명가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서대원 형무소에 수감되셨을 때 남기신 옥중시와 조선 독립에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 탄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사적 대의를 바탕으로 나라사랑, 결의사랑에 앞장서고 평화사상을 실현하고자 전력하신 결의의 큰 어른이십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1944년 6월 29일 입적하셨습니다. 저희 곁을 떠나신 지 80년이 지났지만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계 원로로서 보여주신 그 의지와 정열 그리고 기계는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일궈오신 평생의 업적을 되새기고 가슴 속에 품은 애족 애민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로 계승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보훈부 또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두의 보훈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국 광복과 민족 문화의 발전 그리고 불교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치며 천상에서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엄태영 국회의원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나장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6월 호구 보훈의 달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입적 80주기를 빌리는 2024년 만해 추모 달해자에 달해제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천 국회의원으로서 제천 강천사 우리 지강주지 스님과 여러 불자님과의 인연으로 매년 보냄사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아주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이신 법진 스님과 우리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일제히 국권 침탈로 나라의 앞날이 칠흑같이 어둠에 쌓여 있을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으로서 대한 독립 선언을 주도하시는 등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위해서 일신을 바쳐 투쟁하신 독립지사이셨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엄혹한 불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평등지에 입각한 불교 유신론을 제창하시는 등 대한불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에 힘을 다하신 개혁적 선승이시자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 오신 선구자이셨으며 위대한 사상가이자 또 문장가이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항문학가로 길이 남을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서 강철같은 의지와 정열로 대한 독립의 횃불을 밝히시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비록 꿈에 그리던 광복을 목전에 두고 입적하셨지만 선사의 굳건한 저항의식과 강직한 신념은 여전히 우리 후손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애국 애족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의 궤적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도로 치유할 수 있는 오늘 정치현실에서도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신 선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 또한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2024 만해 추모 달해제에 임하여 다시 한번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높으신 자비 공덕을 추모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상은 국회의원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입적 80주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추모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지광스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질곡의 시대에 국민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3.1운동을 계획하셨고 민족의 세력을 귀합하셨습니다. 개명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렇게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이루기 위한 희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사께서는 평생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는 가셨지만 남기신 애국 애족의 정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수많은 작품들도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선사께서 꿈꾸고 있던 나라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에게는 선사께 남기신 정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사께서 생애를 바쳐 이루고자 했던 평화와 자유를 우리들이 오늘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의 추모 행사가 그 가르침을 다시 기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을 되돌아보며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벌써 만해 한용운 선사가 가신 지가 80주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 최고의 이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철학가이시기도 하고 고승이시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만해 선사가 살아 계셨을 그 당시 상황이 현재 우리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만해 선사처럼 강직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신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스스로도 늘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특히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속으로 정진하고 다듬고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는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잊지 말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만해 선사의 뜻에 따라서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더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로 지역구에 곽상은 의원님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엄태영 우리 선배 의원님 오셨는데 함께 손잡고 오늘 선학원의 우리 법진 스님 이제 꿈꾸시는 지광 스님 꿈꾸시는 일들 함께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유원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만해 스님 80주기 발해 추모제 추모사례제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학창시절에 외웠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 님의 침묵의 첫 구절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순구 80회를 맞아 음미를 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구근이 세하던 한말, 외세 배격과 척 외의 가치를 높이 치쳐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시고 을사득약이 되던 해에 백담사에 집거하셨습니다. 백담사를 찾는 이들에게 나라의 현실을 설파하는 한편 경술구 지휘에는 중국 만주로 건너가 항일 독립군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불교 연구에 몰두하시면서 불교의 개혁과 현실 참여에도 적극적이셨던 선생님께서는 민초들의 계몽의식과 조국 광복의 기운을 고조시키셨습니다.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공약 3장을 직접 지으셨고 그로 인하여 심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소 후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 독립투쟁사상 고치에 힘쓰셨지만 꿈에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미쳐보지 못하고 끝내 80년 전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못다 이루신 조국 광복의 날은 선생님의 뜻을 따르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냈지만 외세에 의한 조국의 분단만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젠 남과 북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 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은 아름다운 선생님의 시어로 합창하며 맞이하는 남북평화 통일을 자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무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6월 29일. 다음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스님께서 만해 스님을 기리면서 추모 법어를 하시겠습니다. 6월 하면 항상 먹먹하여지는 호흡본의 달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생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입적 80주기 추모일입니다. 올해 만해 선사의 입적 80주기가 되는 추모 행사는 만해 선사의 시집 이미 침묵에 수록된 달을 봄의 한 구절인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만해 예술제, 만해 학술제, 만해 문학제, 그리고 오늘 만해 추모 달이제를 봉행함으로써 저희 선학원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불교의 수호를 위하여 3.1운동의 욕구를 마다안으시던 만해선사는 안국동 선학원에 주석하시며 문학적 활동과 신관의 활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지속적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주도하시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그 모진 고초에도 변절하지 않으시고 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모진 삶을 선택한 것도 아마 중생의 아픔을 알기에 선택한 보살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선학원에서는 설립주사이신 만해 스님 선사의 이러한 순관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1944년 6월 29일
입적하신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추모 행사를 통하여 선사의 뜻과 거룩한 삶을 추모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해 선사의 입적 80주기를 맞이하여 선사의 영전에 한 줄기 향을 사르고 조국과 민족의 등불이 되어 헌신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선사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올해에도 이 뜻깊은 행사를 후원하고 후원하여 주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국가보훈부 진강현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님 그리고 유족과 그리고 바쁜 국정에도 함께하신 엄태영 의원님, 곽상원 의원님 그리고 민족대표 34인 유족회장님 등 독립유공단체 그리고 전국의 분원장 스님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해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서 한국 불교 설리연구원의 원장 법진 근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리고 한용운 스님의 유가족이신 정지훈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진강현 국가보훈부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온태영 국회의원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님 헌화 준비해 주시죠. 박상은 국회의원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헌화 있겠습니다. 자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장로원장 장로스님, 장로니스님, 그리고 임원스님들 순서로 헌화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 이사장 지광스님, 장로원장 해광스님, 장로대원스님, 장로적조스님, 장로니 정덕스님, 임원 송은스님, 임원 영주스님, 임원 보홍스님, 임원 현진스님, 임원 담교스님, 임원 효민스님, 임원 경음스님 순서로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컬 크로스오버 그룹 레이어스 클래식이 준비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클래식의 세계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일찍부터 대한민국 성악계 기대주로 인정받은 소프라노 이혜원 씨, 젊은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특별한 추모의 무대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올 출연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추모 공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우리의 미래들이, 미래 세대들이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작지만은 귀한 목소리를 함께 모아왔습니다. 영주 관음사 가릉빈과 어린이 합창단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올해 창단은 신생합창단으로 서울의 상경무대는 오늘이 첫 무대라고 합니다. 오늘 첫 서울 나들입니다. 아마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음을 모아서 사홍선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